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 마케팅 그룹 김민지입니다. 이번 6월 1일부터 2일까지 코엑스에서 진행하는 넥스트라이즈에 참여했는데요. 넥스트라이즈는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단일 벤처 스타트업 행사로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인사이트를 공유하며 파괴적 혁신을 선보이는 스타트업 축제의 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메가존 클라우드는 어떤 준비를 하였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메가존 클라우드 부스에서는 메가존 팝스와 세미나인 부스 두 가지 콘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그럼 메가존 팝스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들으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비즈니스 기획과 사스옵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수지입니다. 메가존 팝스는 기업에서 이용하는 다양한 SaaS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싱글 사인온과 멀티팩터 인증을 지원하며 유저 입장에서는 하나의 계정으로 한 번의 로그인을 통해 다양한 SaaS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조직원들에게 SaaS 권한 할당을 비롯하여 앱 관리, 라이선스와 비용 등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넥스트라이즈에서 KDB 산업은행과 메가존 클라우드가 함께 준비한 스타트업 해외 진출 프로그램 GBC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존 클라우드 스타트업 팀에서 일하고 있는 엄정훈입니다. GBC는 KDB 산업은행과 한국무역협회 그리고 AWS와 메가존이 함께 주최하여 해외 진출을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에게 IR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넥스트라이즈 행사장에서 사전 IR을 통해서 해외에서 다시 한번 IR할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선발된 기업들은 실제로 8월이나 9월 정도에 로컬에서 다시 한번 IR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GBC를 통해서 로컬에서 IR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값진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로컬에서 IR 한 이후에 투자 유치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실제 로컬의 VC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나 아니면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